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노태우. 존경하는 대세충청 시도문과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 필수적인 공정선거 쟁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4.15 총선 후 130건 가까이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단 한 건의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어제 대법원은 그중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소송에 대해 오는 6월 28일 재검표 검증 실시를 통지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독촉한 결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진전입니다. 이번 재검표 검증은 사상 최초로 단순히 표를 다시 세워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대법원은 전산 조작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사전 투표지에 찍힌 QR코드를 숫자로 변환하여 개조하는 재검표 방법을 허락하였습니다. 일련번호와 같은 투표지가 다수 발견된다면 이는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므로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잇따를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선거 공정을 바라는 당사자와 시민들은 애끓는 마음으로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검증을 촉구하는 지연된 재판에 대해 항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모두를 이준석 후보는 무근거한 음모론이라 비난해 왔습니다. 선거소송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용된 합법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제도에 따른 문제제기가 왜 음모론이라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저는 진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작년 4.15 총선 후 증거보전 현장에서 촬영된 투표함의 보관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구멍이 뚫려진 채로 봉인 완료되었다는 투표함, 여러 차례 봉인 테이프를 뜯고 새로 붙인 자국이 선명한 투표함, 법규에서 허용되지 않는 빵 상자나 포장이사 박스와 같은 비규격 투표함, 이런 사진들이 부실 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배경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런 문제 제기를 음모론자들의 등살에 떠밀린 비겁한 행동이라 매도해 왔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객관적인 사후감사가 가능하도록 각종 투표 자료를 엄정하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현저히 미달하는 부분을 부실선거라 불렀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겁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까? 이미 연예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서 집계 조작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 관련자는 처벌되었습니다. 방송사는 당신의 한 표가 소녀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광고했지만 선거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우리의 한 표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유비무한입니다. 믿지만 검증하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당내 선거 역시 로그 기록 등 집계 과정을 실시간 참관하도록 하여 부정선거 시비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내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도 개선과 감시 활동 조직화를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1인 1표인 보통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순금 부분이며 개인의 존엄을 보장한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진실성 없는 선거, 검증되지 않는 선거는 이 축복을 무용지물이자 위험한 통치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선거에 대한 제도적 검증을 요구하고 공정선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일은 정권 교체를 위해 필수적인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4.15 총선 이후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온 저 도태우를 국민의힘 최고위의 일원으로 뽑아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물샐틈 없이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통파 혁신보수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에 앞장서겠다는 도태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